사진이라는 영상은 있어요. 그 얘기가 재평가했다면서 보니까 좀 약간 얼추 맞더라고. 다시가 또 보는 거? 아, 다시가 또 볼 수는 있어. 근데 가기 원하지 않을 것 같아. 아, 가기 귀찮으신가 봐. 뭐 터지면 사료 나 간다 진짜. 아니야. 진짜 지금 가. 뭐지? 일단은 잠깐 오프닝할 장소를 좀 찾을게요. 씨 이게 진짜 부산이 지금 가자 부산이 지금 부산이야. 가란다고 진짜 간다고? 와 나 이 새끼들 진짜. 일단 오프닝을 찍겠습니다 여러분. 자 글하. 와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이거.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 살짝 보일 거예요. 보이십니까? 부산역입니다. 뭐 아무쪼록 일단 타로는 타로로 보라는 거 타타바입니다. 근데 야 어떤 새끼가 부산 안 춥다고 했어. 지금 존나 추워. 나 야 나 안 춥다 해서 이거 왼팀에 하나 입고 왔거든? 걸친 것도 아무것도 없어. 누가 그렇게 춥게 입고 부산 따뜻하다며. 그러기에 채채파 했어야지? 나 이런 씨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전 메이플 스토리 하는 세 글자인데 저는 이동욱 잘 맞다는 소리 많이 듣습니다.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말하는 사람이 아닌데 혹시 연예인 디스카운트 되나요?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거 투명 어떻게 끄지? 아니 근데 투명을 이거 어떻게 끄는 거지 이거? 부산 온 거 후회하는 세 글자면 개축 크크크크. 네, 좋은 하 되세요. 여기 계신다. 계신다. 아,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세요. 아, 잘 지내셨죠? 네. 아니, 근데 갑작스럽게 약속 잡아도 이렇게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니요. 진짜 오랜만이네. 네. 잘 지냈어요? 게임이 그래갖고 잘 못 지냈습니다. 네, 뭐 어떻는데요? 수산드라님 뵈러 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안 좋을 때만 와요. 좋을 때 찾아와야 되는데 이번에도 안 좋은 걸로 찾아뵙는 거라 조금 상황이 그렇습니다. 예. 진짜요? 네.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좀 많이 안 좋거든요. 이 게임을 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미래가 좀 어떨지 좀 보고 싶어서요. 네. 제가 이제 미래를 생각하고 뽑으면 되나요? 내가 하고 있는 이 게임의 향후 앞으로 미래가 어떨 것인가 집중을 딱 하셔서 일곱 장 찍으시면 제가 뽑아드릴게요. 네, 집중하겠습니다. 이거 여기 이거 보고 하고요. 이거 같이 하고요. 얘도 같이 이쪽이요. 얘가 보인다. 네, 이겁니다. 제가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도 이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보여요. 이 게임에 대해서요? 네, 이 게임에 대해서. 왜냐하면 카드 자체가 답이 본인이 꺼내놓은 답이 더문이라고 해서 달 카드가 나왔단 말이에요. 네. 이 자체가 앞이 보이지 않고 컴컴하고 어둡고 그래서 암울하고 우울한 상황이에요. 네. 그러면은 카드로서 봤었을 적에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. 향후 앞으로 터질 거, 앞으로 불거질 문제 더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. 근데 카드 안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.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예전부터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어떤 폐해고 이거 하나만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생긴 문제가 아니고 네. 이게 어떤 과거의 문제로부터 해갖고 연결돼가지고 같이 개연성 있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일단은 이 카드로서 답을 얘기해드릴 것 같으면은 좀 불확실하다. 어둡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고 일단은 네. 이 메이플의 미래 생각하고 카드 다시 한 장만 딱 뽑아봅시다. 메이플 생각해서요? 네. 예, 입니다. 이거는 카드 자체가 승자 패자로 나뉘거든요. 네. 이전에 이 메이플의 갈림길에서 가지고 회사 입장에서 근데 지금 느낌이 내 기운 느끼는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. 네. 예전에는 100명이 이 게임을 하고 진짜 골수 팬들이 많고 네. 진짜 너무나도 뭐 추억의 게임이고 진짜 괜찮은 게임이었다 할 것 같으면 이제는 이 게임도 이제 거의 퇴보되는 상태 좀 늙어서 죽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? 그러면 저 접을까요? 진짜 이 상태면은 진짜 국장님은 죄송한데 네. 단숨에 접을 수 있는 분이 못 돼요. 뭐 못 돼. 그러니까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 중에 국장님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. 거기에 이제 그 저 말고도 30억 쓰는 분이 계시거든요. 그분도 같이 그렇게 끌고 갈 것 같아요. 네. 그분도 내가 봤을 때는 못 빠져나오실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, 진짜 절대로. 그분은 절대 손털 뿐도 아니고 그분은 고집이 엄청 세시거든요.
내 눈으로 망하고 내 눈으로 터지는 걸 보고 내 돈으로 뒤통수를 맞는 거 확인을 해야 빼시는 분이지 절대 주변 사람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. 네. 근데 그분이랑 글자님은 여기 이제 요 두 분이시다. 부산 드라님 제발 이거 좀 우스갯소리긴 한데 혹시 그 인벤 검닥 정도 되시는 거 아니신 분인데요 지금 맨날 진짜 하는데 이거 내 그쪽 모르시는데 아 이거 지금 어차피 이건 진짜 다시 한번 드리면 타로는 타로라고 타로는 타로로 봐야 되는 거니까 감사합니다. 오늘 시간 기대해 주셔서 진짜로 잘 봤다 그래도 그치? 일단은 밥 먹으러 갈까 여러분? 일로 쭉 가면 되는 것 같은데 맞지? 네 경찰 선생님입니다. 저기 있다. 여기네요. 이간의 부산 돼지국밥. 이게 쓸까 먹는 거 그런 거야? 오등국밥 하나만 주세요. 네네네네. 저 세글자 초심을 잡기 위해 부산에서부터 도보로 집까지 걸어가겠습니다. 응원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자 여러분 오등국밥이에요. 식당 이모님 본다 하면 만 여기 신발 무슨 식당 이모님 본다요. 그냥 먹으라고? 야 미쳤죠? 야 근데 왜 이렇게 금방 먹었냐 나? 여기 소면이 다 먹었는데 벌써?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. 근데 저 세계자인데 돈 내야 하나요? 밖에 너무 추워. 근데 지금 부산이 안 춥다고 하는 새끼들은 뭐야 대체? 저는 부산에 안 사는데요? 알바노 여러분 여기 조용한 PC방 어디 없나요? 아 나 PC방 가야 되는데 조용한 PC방 어디 없을까? 모텔 PC텔 미친. 일단 움직이자. 아 아주 맛있게 먹었다. 깜짝이야. 네, 저 사람 위너야. 여자친구랑 같이 걷다 그런 거야. 여러분 우리 그래도 부산이 왔는데 추억 남길까? 우리 이거 한번 찍고 가자. 트위치 스트리머인데. 너무 밝혀서 방송 좀 해도. 어디 가는 거야? 뭐야? 바로 찍는 거야? 여러분, 자, 여러분 어떻게 찍을까? 어디야? 여기야? 여기로 찍는 거야? 김치찌 사랑의 스마일 좀 쳐오스라고. 자 브이 뭐야? 이거 우리 영정 사진이야 유. 존나 많이 찍어야 되네. 몇 개 찍어야 되는 거야? 와 씨발 존나 무섭겠네. 혼자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보이 여러분들 김치 이러고 혼자 나오면 소름 돋겠다. 영종 사진. 야 그냥 우리끼리 추억으로 합시다. 오케이? 조용한데 구석으로 가자. 근데 밥 온 글자야 그래서 어떠니 자 밥 안 빠 시켜버릴 거야. 메이플 하는 분 안 계세요 진짜로. 진짜 내가 여기 자리 참 봤는데 없어. 막사 들어가용. 굿굿 수고하셨습니다. 야 지금 잠깐만. 야 지금 갈 수 있는 막차가 아예 없나? 아 막차 7시 싫어야 소원? 야 씨 무슨 영도제 얘기 있어. 나 이제 뭐해. 나 망했잖아. 심야버스에 서울길 있어요? 아니 수원길 있어요? 수원 심야버스가 몇 시 거예요? 11시 59분? 11시 59분이면 잠깐만 일단 나가보자. 오케이. 나가보자. 오케이. 정민아 59분 차. 네, 59분 차입니다. 잘했나? 갈까요? 잘하면 되겠다. 어디 가는 건데요? 저 수원이요. 와, 이 시간에 수원 가는 차가 있나? 네, 심야가 있더라고요. 기사님 최고 속력으로 발바 주의소. 네 아니요 이거 답을 드릴게요. 네. 유튜브 아니에요? 네? 유튜브 아니에요? 아 네 그거 맞아요. 기사님 이 사람은 메이플 스토리 최고 보스인 칼로스 격수입니다. 대절 좀.
이거 나오는 거야? 아 이게 막 그냥 이거 AI가 하는 거거든요. 요즘 AI 유명하죠. AI가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말 막 이렇게 막 짓거리고 막 그러는 거라서 이거 무시하셔도 되는 겁니다. 로데이하고 개운하네 진짜로. 네, AI라서요. 그 기사님도 그 보십니까? 네. 유튜브 같은 거? 요즘 많이 보죠. 아 많이 보세요? 많이 봐요. 어떤 채널 좋아하세요? 나는 거의 뭐 정치권. 아 정치 좋아요. 아 그쵸 그쵸 이제 아무래도 어르신 달라고 대주세요. 네 당장. 정치 좋아하시면 하죠. 아 이 책상 하는 거 준비해 두고 있다. 기사님도 넷플릭스 웨이브 다 봅니다. 5,000분이 저희도 보고 계세요. 쳐다봐주세요. 네? 5,000분이. 우와 엄청 많다. 아 근데 5,000 보시는데 이게 다 AI라서요. 구독자가 엄청 많은 거. 아우 구독자 얼마? 기사님, 아, 이제 막 시작했어요. 기사님은 어떤 가면 이제 갱신 가다가 다 구해줘. 뭐. 네. 부산 구경 다 하고 있다 그죠. 아 그렇죠. 여기는 어딘가요? 시청자도 겁감이었어 유유.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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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
주세요. 기사님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반대로 달려주세요. 이게 진짜 위험 지역 총알 택시인가요? 어, 이거 당장 사왔나요? 어이구 감사합니다. 뭐 말도 돼. 어이구 이게 가능하네요. 여러분 부산 하루컷이 뭐야? 나 진짜 와 이거 완전 강행군이야. 이제 피곤할 것 같아 완전. 와 오 5분 남았다.